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시의회 입구 앞에는 이 이재명이 북한을 방문했던 사진, 이 사진 두 장을 걸어놓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자, 이 현수막을 보면 2005년도에 이재명이 북한을 방문했다라고 해서 그 하나의 현수막에 사진을 두 장을 보냈는데 하나는 평양 순안공항에서 자 뒤에는 김일성 사진이 있는 걸 배경으로 해서 찍었고 또 하나는 이재명이 자 안에 실내에서 찍은 건데 그 옆에는 여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글이 좀 이색 적입니다. 자, 이재명 옆에 있는 여성과 그리고 그 옆에는 술병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아예 그 적어가지고 술병, 여성 그리고 그 여성 밑에는 기쁨조라고 적어놨습니다. 물론 이 기쁨조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도 없고 그런데 이재명이 뭐 그런 설명을 한 적도 없지만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추측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난 2005년도에 평양 갔다 온 사진들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서울시의회 입구에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찍어서 저에게 보내온 사진입니다. 이재명 북한 방문 2005년도. 자, 여기는 이제 정면으로 보고 찍은 거고, 요거는 측면에서 찍은 겁니다. 이재명과 이 옆에 있는 여성, 그리고 순안공항에서 촬영한 겁니다. 아마 이 이재명의 정체성에 그동안 뭐 이재명은 지금 주로 조명되고 있는 게 뭐 법치 파괴 그리고 이 감옥에 안 가려고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고 그리고 재판 지연 전수 뭐 이런 것만 부각이 되는데 사실 이재명 쪽은 문재인 못지않게 이 좌편향 인사다. 최근에 뭐 기본소득 기본 시리즈 이것만 보더라도 이건 기본적으로 좌파들이 내세운 정책들이고 뿐만 아니라 이 이재명은 자 경기 동부연합 거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경기동부연합 쪽에는 지금 그동안 이석기 통진당 후의 애들과 연결되어 있다. 통진당이 자, 이 정당이 해산되고 난 뒤에 그래서 그다음에 그 경기동부연합 측과 연결되어 있다. 그걸 보면은 이재명 그 주변의 인물들이 참 많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진상도 거기 활동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 자 그런 걸 보면 이재명이 북한에 돈을 주려고 했다. 이 돈이 갔죠. 800만 달러. 그러니까 이 김성태가 대신해 줬다 했는데 이 이재명이 북한의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북한의 평양을 방문하는데 들은 비용 뭐 이걸 북한에서 대신해 주고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팜 북한에는 스마트팜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전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것 전부 다 북한에 돈을 보내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보면 이재명이 그동안 북한에서 어떤 이 친북 활동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 2005년도에 이 이재명이 북한을 갔다 온 걸 보면 자신이 먼저 이 페이스북에 하나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2006년입니다. 2006년 3월 3일 날 이렇게 자 이 아마 2005년도 갔다 오고 2006년도 갔다 온 것 아닐까. 아 이 보니까 작년에 가리 갔다니까 2006년에 올렸으니까 작년 2005년도에 간 겁니다. 자 평양 갔을 때 한 컷 찍었다고 하면서 너무 뻣뻣하죠 이렇게 보였습니다. 평양 대동강 앞에 찍은 사진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보니까 무슨 누구누구의 자 이 생가 그러니까 이 영웅 생가에 가서 찍은 거 아닌가. 이게 뭐 김일성이나 그런 이 자들의 생가에서 찍은 사진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망경대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고 자 요거는 이재명이 북한의 안내원 이 유니폼을 입은 안내원과 함께 이재명과 일행과 함께 찍은 사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2005년 2006년 자 그러니까 이게 2005년도에 찍은 걸 2006년에 공개를 했다. 요게 아까 나왔던 평양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뒤에는 김일성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러니까 아까 여기 지금 여성이 있다고 하는 사진 바로 이 사진인데 그 옆에 보면 의무실로 돼 있습니다. 의무실. 그러니까 의무실 앞에서 찍은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뒤에 지나가는 플랜카드에는 여성과 같이 있으니까 북한에 기쁨조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뭐 씨앗 작전 이래 가지고 남한에서 올라온 정치인들, 기업인들, 종교인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른바 이 미인계 작전을 써 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숙소에 들어오게 들여보내 가지고 한밤 자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연락이 와 가지고 사진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딸입니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꼼짝 못하게 이끌어 놓는가. 자,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서부 전 통일부 차관도 직접 그런 글을 칼럼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 평양의 한 학교 같은데, 이 대학, 복장을 벗은 대학생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학교에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앞으로 이 만약에 뭔가 대권을 가지게 되고 이 권력의 정상에 오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대한민국의 법 파기하는 건 한두 가지 아니고, 자, 이 과감하게 지금 검사들도 탄핵하겠다, 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 몰이를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감옥 가는 것보다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감옥 가는 것보다는 뭐 이 변혁을 해서 안에서 내란을 하든지 뭘 하든지 선동해 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지금 벼랑끝 전술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재판을 3개 4개 받고 있으면서도 아주 태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신 주변에 사람이 6명 7명 이제 이번에 권익위원회 국장까지 하면 7명이 어쨌든 이재명 관련해서 사람이 그 단계에 선택을 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죽었는데, 거기도 전혀 책임감을 느끼는, 그냥 오히려 상대방에 덮어씌운다든지 뭐 나는 전혀 모른다든지 이런 일로 일관하고 있다 하는 걸 보면은 정말로 이재명은 도대체 멘탈이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지금 이런데도 오늘 서울에서 전당대회를 했는데 92%가 넘는 지지율로 압도적인 1위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미 굳혔다, 당대표. 그럼 하나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한 거. 자, 이러니까 이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람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앞으로 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재명은 우리 국민들에게 반하는, 일방적으로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또는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 중에 좌파장 인사들, 국가보안법 위반했던 사람, 이런 사람도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조용합니다. 조용. 그러니까 뭔가 도모할 때는 조용하다는 거. 지금 떠들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운동권이나 좀 널리 알려졌던 사람들이고, 그동안 우려를 했던 사람들은 조용하고 있다는 거. 뭔가 또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이 지금 앞으로도 이런 아주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할 것 같다. 그 주변에 보면은 이재명은 지금 그 과격한 과거의 운동권 중에서도, 이재명 자체는 운동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오히려 운동권의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전대협 1기라고 하는 이 김민석을 밀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1등이 되고, 김병주가 2등이 되고, 정봉주가 지금까지 누적으로 3등이었다고 합니다. 정봉주가. 그 정봉주가 원래 1등 달리는데, 그런데 이재명이 김민석을 밀고, 그리고 김병주는 이재명 앞에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뭐 그냥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보고, 자, 이 정신 나간 뭐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현희도 그렇게 막 같이 공격을 하니까 전현희가 지금 누적 점수 5등으로 올라왔답니다. 5등.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면은 서로가 지금 그 안에 이 올라오기 위한 경쟁으로 자 막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자 이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과거에는 김민석 같은 전대협이라면 지금은 한총련이나 남총련 출신들이 되고 있다. 한총련, 남총련. 그러니까 더민주 뭐 혁신이라고 해서, 그래서 전국혁신위원회 여기도 지금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한총련, 남총련 단계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들이 이재명 주변에서 딱딱 붙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별로 주목이 안 됐습니다. 이재명의 친북 성향.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재명은 그건 만약에 본인이 정권을 잡게 되면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서울시의회 바로 앞에서 이렇게 커다랗게 지금 사람들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재명 북한 방문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재명, 기쁨조, 옆에 술병들, 그리고 김일성 배경사진, 자, 이런 걸 올리는 걸 보면 뭔가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자, 굉장히 의심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 뭐 기쁨조가 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어쨌든 여성과 있으니까 이게 기쁨조가 아닐까라고 추측한 걸로 보입니다. 그 옆에 이제 병이 있으니까 저게 술병인 같이 보이고, 그럼 자세히 보니까 거기는 지금 이재명이 옆에 있는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은 의무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실. 여기 보니까 의무실. 여기에 병원 표시되어 있고 의무실. 어쨌든 이재명 뭐 지금 거기에서도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 남한에서나 뭐 북한에서나 이재명의 행동이 어디 따라갈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이 한가운데 서울 시내 한가운데 서울시의회 앞에다가 이런 빨간색 바탕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재명이 북한에 갔다 온 사진을 걸었다는 것, 제발 그 실체를 좀 알아라 하고 누군가가 붙여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재명 정말 그거 파고 파고 파보면
뭔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거기다가 나중에는 아주 북한 관련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금도 대북 송금만 가지고 문제됐지. 왜 이재명이 북한에 돈을 주고 그리고 300만 달러를 준다 했을 때 또 북한에서 그걸 선뜻 받아주고 또 오라고 했을까? 자, 이런 것들도 그 전에 이재명과의 관계, 과거 2005년도에 평양 갔다 와서 온 관계, 이런 것들도 다 작용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관련해서 이 북한 관련 의혹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